이거 살다 살다 이렇게 끔찍한 케이스는 처음 본구만. 이건 너무 나왔는데 조금만 참아봐. 가만 있어. 2년간의 군생활 내내 나를 괴롭힌 치질, 그 녀석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주모! 며칠 후에 영점 사격 있는 거 알지? 예, 주사! 그래서 오늘부터 PRI 훈련을 실시하겠다. PRI가 뭐고? 난 모르지. PRI, Preliminary Life Instruction. 쉽게 말해 PRI란 사격술 예비 훈련을 말한다. 재밌고 신나는 훈련이니 너무 겁먹지 말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해. 서바이벌, 서바이벌. 어, 재밌겠다. 서바이벌. 총 쏘는 거야? 그래. 재밌고 신나긴 우라질.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구만. 젠장. 살사벌 협약! 살사벌 협약 제정은! 기다리 피아 임마!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엑셀은! 피아! 엑셀! 파! 소문대로 피아라인은 피가 나고 알이 베이고 이가 갈리는 훈련이었다. 250살로 피아! 250살로 파! 호흡 멈추고 집중해라, 집중. 바둑알 떨어지면 죽는다. 알겠어? 자, 격발!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떨어진 눈을 열어! 열어! 몇 번 할까? 자식들 정신 못 차리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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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 앉아! 일어서! 일어서! 사격은 집중! 이래갖고 나라 지킬 수 있겠어? 아닙니다! 옆에! 옆에! 님들 전후! 42번 훈련병 집중하러 가봐! 얼마나 잘해! 42번! 옆에! 야! 지금 못하지? 저런 사기꾼 같은 인간, 바둑알을 본드로 붙여놓다니. 하여튼 저거는 인생이 사기야, 저 씨. 계속 봐. 백사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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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백사로! 예! 잔다, 자자. 아유, 며칠 후, 영점 사격이 실시되었다. 사수, 단장 겨! 단장 겨라! 난생 처음으로 총을 쏴본다는 생각에 설레긴커녕 조종환 단발! 조종환 단발! 겁이 나 돌아버릴 것 같았다. 자, 저게 이상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왼발만 들고 부사수들은 책임지고 탄피 확실히 수거한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준비된 사람부터 사격 개시! 사격 개시! 처음 들어본 총소리는 실로 어마어마했다. 와, 작살나네. 왜 이러지? 사격 두 개, 사격 두 개! 엄마, 너 왜 그래? 중대장님, 저 이거 총이 안 나갑니다. 총이네, 진짜 총 이상합니다. 이거 안 나가는데. 이 자식이 돈 안 나! 이게 뭔 짓이고! 주인님, 됐습니까? 아, 이거 매 기수마다 꼭
한 놈씩 이런 놈 있구만. 죄송합니다. 너무 겁이 나서 그만. 뭐? 이 총을 겁내면 쓰라. 이 총이란 게 원리만 알면 안전한 거야. 봐봐. 됐습니다. 약실에 총알이 걸려있구만. 자, 보이지? 예, 보입니다. 이럴 땐 놀이새를 후퇴하면 약실에 걸려있던 총알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지. 잘 봐라. 또 기절해 붙네. 뭐하고 있노? 주대장님 의무실로 모시지 않고. 예. 나 유치로. 유치로. 자, 다시 준비된 사람부터. 사격 개시. 사격 개시. 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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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 전사로 사격꾼! 담평하게! 담평하게! 벽밭에 한나, 효식이, 진면조, 이사로 이상무! 구구단 구... 어? 어? 왜? 어? 왜? 어? 큰일 나. 뭐가? 소대장! 큰일 나, 심도! 와, 무슨 일이가? 담평하나 봐. 없으셨습니다. 뭐라? 야, 이 문디 이 자식아, 그거 하나 제대로 못 받고 뭐했노? 죄송합니다. 안. 자제 기사. 기사. 가격 공개하고 가격 탑승을 합니다. 자질 때까지 휴식은 없다. 아, 그냥. 예, 알겠습니다. 어디 자제라. 아유, 저런 바보 같은 자식, 자식.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우리 좀 찾아봐 그쪽에. 할머니야! 아, 누구십니다. 야, 띵기가 아이가? 아닙니다. 일로 올라와. 위에 일로 봤는데. 에이씨, 또 그놈의 탄피 찾으러 가야 되는 거야? 아, 일절만 해라 해, 어? 너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말도 못하냐? 말 안 해도 아니까 좀 그만하라고, 어? 아니, 이 자식이 진짜 미안하다고는 못할 망정 어서 큰 소리야, 이게! 뭐라고? 쫓으기 돌았나? 에이, 내가 뭐! 못할 소리 했어! 알아, 우리 봐! 이 자식이 진짜!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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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이 자식이 진짜! 못하겠다고! 존나보자, 어? 어휴, 씨! 바보 같은 자식, 씨! 어예, 송이. 오늘은 사격을 한 모양이구만.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짬 아저씨 3년이면 행보관과 동급이라는 걸 모르나? 아, 그러세요? 근데 자네, 소매에 반짝거리는 그건 뭔가? 네? 제 소매가 왜... 빠져가지고 첫 사격부터 기념품을 남기다니 영악한 놈. 그게 무슨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조교들이 알면 난리 날 텐데. 아저씨 왜 그러세요? 비밀로 좀. 맨 입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찬밥을 해보세요. 조교하면 난리 난다. 똑바로 해, 똑바로 해. 아, 일마들아, 빨리빨리 좀 찾아봐라. 예, 알겠습니다. 저 자식 손가락에 이 사실 알면 난리 날 텐데 어떡하지? 아, 미치겠네 진짜. 그런데 그게 숯불도 그래.
좀 이따 슬쩍 땅에 흘렸다가 찾은 척하면 되잖아. 당근이 없으니까네 마음이 안 나는 갑지. 좋다, 단피를 찾는 훈련병에게 5분 통화 이용권을 주겠다. 전화 이용권? 이웬 떡이야. 어디 슬슬 단피를 꺼내볼까? 찾았어. 하, 찾았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제 전화 이용권은 네 거다, 자식아. 아, 고마워, 서대장. 이 자식이 뭐라 카노, 이게. 냄새나 못 맡았는데. 얼마도 몇 번 쓸 수 있는 거야? 독일로 5분. 5회 통화네. 말도 안 돼. 단피는 여기 있는데. 저 자식이 찾은 단피는 대체 뭐야? 이런 젠장. 손담비, 네가 찾은 건 오늘 우리가 훈련 중에 잃어버린 단피가 아니다. 6.25 때 북한군이 있었던 단피라던데 그걸 어떻게 찾은 거야? 그러 전화 포상은 취소다. 에이, 그럼 어딨어? 이 자식이 버릇없이 어디서. 아무튼 전화 이용권 아직 남은 거니까 내 이름 반드시 찾는다. 알겠네? 네, 알겠어. 오케이. 미안하지만 그 전화 이용권은 내 거야, 내 거. 주소. 어디 주마? 주. 방금 엽소대에서 몰래 담배를 소지하고 있던 훈련병이 적발됐다. 그래가 지금부터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다. 짐상 끝산에 정렬. 정렬. 걸리고 후회하지 말고 소지해선 안 될 물건을 가진 놈들 자수해라. 이런 젠장. 지금 걸리면 전화 이용권이고 뭐고 끝장이야.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지? 아이, 미치겠네. 없다. 좋다. 없다 했으니까 남은 죽는다. 이제부터 뛰라. 알겠습니다. 일어나. 47명 훈련병 손담비.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숨겨야 돼. 숨겨야 된다고. 어디다 숨기지?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 거기가 좋겠구만. 이게 뭐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긴 자스가. 이게 뭐고? 누가 건빵 주머니를 닭다리를 놓고 다니라고 했나? 죄송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근데 이 자식. 죄송합니다. 이 자식 전화도 다 일러라. 45 훈련병 이종. 43번 훈련병 윤진혁. 43번 훈련병 최종. 42번 훈련병 이준혁. 47번 훈련병 손담비. 앉아. 앉아. 어? 일어서. 일어서. 움직인다. 담비가 움직여. 앉아. 어? 일어서. 일어서.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거기는 안 되는데? 깜짝아! 자식이 뭘 쭈글거리노! 괜찮습니다. 야만 엄살 부르지 말고 번뜩 일어나, 자식아! 아파. 너무 아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니는 아들 격을 의식해라, 임마! 죄송합니다! 없다. 니들도 앞으로 조심해라! 없어! 에이? 예, 알겠어! 따라온나?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아이씨. 설마. 이거 치킨을 그다 넣어 놓은 거야? 안으로 들어간 거야? 이런 젠장. 야, 최종원. 야, 너 뭐해? 너 어디 아파? 네? 아니요.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 좀. 그럼 같이 가. 또 혼자 다니다 걸려서 얼차려 받지 말고. 고맙다. 거지도 아니고 지
나를 들고 다녀. 이런 젠장. 똥꼬에 탐패가 바뀌다니. 밀어내야 해. 반드시 밀어내야 해. 전하 용군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밀어내야 해. 엠! 네! 뭐라고? 뭐가? 네가 방금 나 불렀잖아. 젠장. 너 부른 거 아니야, 임마. 이런 젠장. 탐피 때문에 방귀 소리도 요상하게 나는구만. 뭐라고? 아이씨, 아니 너 부른 거 아니라고 이 자식아. 분명히 불렀는데. 그 후 난 탐피를 빼내기 위해 밤새도록 병기에 앉아 힘을 줘봤지만 탄피는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탄피는 어디로 간 거야? 열흘 동안 훈련대로 맞고 쉬는 시간 탄피 주스러 다니고 우리가 무슨 망태 할아버지야? 힘내 동기들아. 오늘은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야. 다 부질없는 짓이야. 아이고, 형아 그게 무슨 소리야? 응? 아니야 아무것도. 어? 정훈아, 아, 너 얼굴이 왜 그래? 아, 얘 누렇게 떴어. 진짜래? 그래? 당연하지 임마. 열흘 동안 대변을 못 봤는데. 어때? 어? 그치?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식은땀 돌리고. 이 자식 너 또 꾀병 부리는 거 아니야? 맞지? 맞지? 아니에요! 남의 속도 모르면서 지오구만 자식아 어디서 이 도발이야! 아니 내가 승진 안 당해 됐어요! 내 사정 알면 그런 말 못해요! 내가 네 사정을 어떻게 알아, 이 자식아! 아유, 진짜! 죽어있어, 가봐! 에이, 좀 싸우지 마라! 정훈아! 형한테 그러면 안 돼, 임마. 말 안 돼, 임마. 정훈아! 이게 왜 이래, 이거? 정훈아! 정훈아! 형이 있어요! 아니 뭐야? 기절할 때 한 번 무슨 이렇게 되는 거지? 갑자기 이렇게 됐어. 어? 어? 이봐! 정신 좀 드나? 어떻게 된 거야? 총구에 엉덩이 좀 찔렸다고 기절하는 놈이 어딨어? 그게... 실은 뭐? 그게... 제 몸에 들어왔습니다. 뭐가? 탄피가. 탄피? 탄피가 어디로 들어갔다고? 똥꼬에. 그것도 열흘 동안이나. 에? 살려주십시오. 아니 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아 저 문둥이 자식아. 아휴. 힘 줘. 더. 더. 조금만 더. 더. 힘 줘봐. 전봉돈 일까지 다해서 힘 주라고. 자, 그렇지. 자, 힘을 봐봐. 그렇지. 세게.
빨리 출산을 해야! 에이, 빨리 꺼내야! 너도 무사하고 담비도 살릴 수 있어! 자, 힘줘! 보인다! 보인다 보여! 정말 머리가 보인다! 조금만, 조금만 더! 몸통이 보인다! 몸통이 보여!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힘줘! 그렇게 내가 불고 있던 종아리는 열흘 만에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왔다. 수고했다. 큰일 났어. 수고했어. 다피는, 다피는 무사한가요? 그래, 엄마. 자, 봐라, 봐. 수술은 잘 끝났습니까? 훈련병은요? 단피는 무사한가? 훈련병도 무사하고 단피도 무사합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걸 한 번에. 단피 수고해. 예. 이봐, 괜찮아? 괜찮습니다. 중대장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단피는 제가 찾은 거니까 전화 이용권은 제가. 이 자식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만! 야! 문제야! 그렇게 단피 회수 작전은 비극으로 끝이 났고 난 학문이 아무 새도 없이 지옥 훈련에 투입되었다. 이게 훈련이야? 사람 잡는 거야? 내 말이. 근데 참 이상하지 않냐? 뭐가? 이렇게 굴러도 죽지 않는다는 거 말이야. 딱 하루만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봤으면 소원이었겠다 진짜. 주먹! 주먹! 날씨도 쌀쌀한데 훈련 받느라 고생들 많았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온수 샤워를 실시한다. 온수 샤워? 온수 나오는 시간과 양은 정해져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씻는다. 알겠네? 네, 알겠어. 군대에 온 후 우린 그동안 당연한 듯 누려왔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얼마나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거야. 그러게요. 야야, 온수 샤워 또 언제 할지 모르니까 따가운 문제를 바빠. 응? 그럼 어디 한번 헹궈 볼까? 와. 찬물이야, 찬물. 완전 얼음물. 이거야, 지금 뭐 하고 있어? 온수가 안 나온다. 그래서 온수 나오는 양과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 그래도 온수 나온 지 1분밖에 안 지났는데. 그래서 최대한 빨리 닦으라고 했잖아. 그래도 조금만. 끝! 온수 끝! 샤워 끝내고 나오는데 앞으로 1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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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뭔 놈의 온수를 1분만 했구나. 우리가 무슨 컵라면이야? 아이 그러게, 아예 나온다고 말을 하지 말든가. 씨. 어? 어 뭐야? 아 뭐야 이거 무슨 냄새야? 마, 야 신우야, 네 여자도 왔을 거지? 그저께도. 미안, 사실 내가 비누 알레르기가 있어서. 네? 똥바타 씨!
미안. 어, 오지 마, 오지 마. 미안해. 너 말 좀 하지 말래 진짜. 저기 지정아. 하지만 그 더러운 녀석에게 그런 행운이 일어날 거라곤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아, 뭐야 또? 앞에 뭐야? 앞에 뭐야? 동기야, 앞이 안 보인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눈이 안 떠져. 엄마, 손 좀 치워봐. 이게 뭐야? 설마, 설마 이거 눈곱이야? 어? 야, 봐봐. 봐봐. 눈곱 맞네. 이름이라스가, 이씨. 일로 와봐. 떠져. 야, 네 눈이 와, 일로. 왜 눈이 왜? 와, 완전 새빨갛다니. 혹시 눈병 아니야? 어? 뭐야 이거? 이거 아폴로 눈병인데. 아. 전염성이 아주 강한 눈병이니까 다 나을 때까지 격리 조치 시켜. 격리 조치요? 얼른. 얼른. 아, 저기 나 혼자 이거 무서운데. 에이. 조기님 저 어떡하죠? 가까우지 마. 에? 쳐다보지도 마. 그럼 나 어떻게? 저 선생. 에이, 그래. 옮길 수 있다니까. 김동현 물건을 절대 만지지 않는다. 알겠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안 씻더만 벌받아. 드럼 자식. 뭐 하고 있어? 다들 환복하고 교육집 앞에. 네, 알겠습니다.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정신! 동의! 정신줄 사이 놓고 왔지? 아닙니다. 제식 교육을 몇 번 해야 돼? 아프게! 정신! 동의! 하나, 둘, 셋, 넷, 제자리! 셋! 하나, 둘! 고생했다! 10분간 휴식! 10분간 휴식! 무효. 아, 죽겠다. 차라리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해도 해도 난 1초도 더 일을 못 산다. 난 훈련만 그만 받을 수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겠어. 얘들아, 얘들아, 준혁이 형, 형. 어, 동현아. 어, 동지. 눈 아픈 건 좀 어때? 많이 힘들지? 아, 힘들진 않은데 아무것도 안 시켜줘서 좀 지루하기는 해. 뭐 지루해? 에이, 여기가 먹고 자는 게 일이라서. 아, 근데 하도 잤더니 막 허리도 아프고 그러네. 아이고야, 수고들해요. 지루한 게 뭐지? 휴식 끝! 집합! 집합! 아우, 다리야. 젠장. 눈병 걸리니까 훈련소부터 조교 잔소리까지 몽땅 열애잖아. 그러니까 내도 눈병이나 걸릴걸. 잠깐, 잠깐. 와. 그럼 우리도 걸리면 되는 거 아니야? 눈병. 어떻게? 아까 로봇캅이 눈병 옮길 수 있다고 동현이 관물 때 건들지 말라고 그랬지 아마. 젠장. 왜 눈병이 안 걸리는 거야, 왜? 같은 거 먹고 싸고 하는데 씨, 어떤 놈은 걸리고 어떤 놈은 안 걸리고. 대체 그 놈이랑 우리랑 다른 게 뭐야? 대체 뭐냐고? 아, 맞다. 다른 게 있어. 뭔데? 동현님. 아니, 진짜나. 걸리고 싶었다. 아폴로 눈병이 미치도록 걸리고 싶었다. 아폴로 눈병에 걸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아이씨, 며칠 동안 얼굴에 물도 안 묻혔는데 눈병은 커녕 파리만 꼬이고 이뽀야. 난 며칠째 속옷이랑 양말도 안 갈아 신었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아, 아 냄새. 아, 아 똥 밟았어요? 빠. 얘들아, 잠깐 내 좀 볼래? 아 왜? 내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있잖아. 눈가리가 막 시뻘개졌다 아이가. 눈병이 막 엉골차게 걸리쁘다 아이가. 정말 걸렸잖아. 이런 천하의 운 좋은 자식. 진짜 다 같이 안 씻었는데 왜 너만 걸린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뭐야? 내가 왜 안 하노? 다들 훈련 잘 받으리. 내는 로봇컵한테 보고하고 격리실에 가 있을게. 아, 라고 땡이 치라이. 잠깐! 네 눈병을 나한테 옮겨주고 가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할게. 그 소리 하지 마라, 자식아. 진영이 형! 진영! 아, 예. 라비야! 아, 진영! 내 장이 형! 라비 펜스 이기야, 펜스! 그러나! 진영! 그거를 잡으면 안 돼! 우리 하지 마라! 하지 마라고! 야. 2단계 계속 비벼, 계속 불이 날 때까지 계속. 알았다, 뭐. 왜? 시간 다 됐어요. 이제 내 차례야. 벌써. 이제 내 차례다. 잘 부탁한다. 가, 야, 잠깐. 이 방법이 과연 옳을까? 그러니까 만약 이랬는데도 안 걸리면 어쩌지? 그래, 좀 더 확실한 방법은 없을까? 눈물! 진영이 눈물을 우리 눈에 넣는 건 어떨까? 바이러스가 득실득실한 순수 눈병 엑스트를 말이야. 그래, 일리 있는 말이다. 자, 진영이 울어! 울어! 아, 갑자기 왜 울어? 내는 평생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다. 우리 엄마가 고백하길 복들인 다른 개와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간 게 아니었어. 사실은 바로 우리 엄마가 해준 양고기가. 복들아! 복들아! 아, 그래가 뭐야? 안 슬퍼? 눈물이 안 나? 야, 듣고 나니까 배만 고프다. 복돌인데 형제나 다름없었어! 아유, 형 그만 좀 해요.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아, 어떡하지? 진영아, 응? 너 잠깐 눈 좀 크게 떠볼래? 아, 또 왜? 한 번만. 자, 알아. 그래? 알아. 아! 아! 어때? 아! 진영아, 눈물 나지, 그치? 어, 여보, 여보. 야, 야, 야! 아, 봐라! 이들 오늘 지입다, 이거. 미안해. 눈물은 안 나고 마음은 조급해서 그만. 이제 다 틀렸어. 다 틀렸다고. 야, 나 할 만큼 했으니까 나 이제 잔다. 안 돼! 도라이다, 도라이. 에휴. 걸려라, 걸려. 자.
걸렸다. 걸렸어. 걸렸다고. 아, 나도. 나도 눈곱 천지야. 아, 눈도 안 떠져. 후가 샵싸오. 샤오. 이제 우린 모든 곳에서부터 경이다. 아, 춤 좀 왜 이리 시끄러워? 조윤지, 제가 눈병에 걸렸습니다. 뭐? 저도 눈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저도 걸린 것 같습니다. 나도. 왜 또? 또 다른 사람은? 조윤이, 지도 걸렸습니다. 뭐? 어디? 멀쩡한데. 예? 그럴 리가. 너! 이모고!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다들 짐장에서 빨리 나와, 자식들! 네, 알겠습니다! 나는 눈도 아픈데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 눈이 아픈다, 그치? 가까이 붙지 말고 떨어져 서봐! 예, 알겠습니다! 저기, 조기님. 왜?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빨리 갔다 와! 예, 알겠습니다. 아이, 눈물이 계속 나고. 왜? 빨리 나와! 예, 알겠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구만, 어? 근데 이 눈병 얼마나 갈라나? 아폴로 눈병은 적어도 사나흘은 지나야 나요. 아, 나 이제 거의... 우리가 경리의 행복을 맛보던 그 순간. 조교님들이 여기도 어쩐 일로. 근데 눈이. 바이러스를 씻겨내야 돼. 야, 장주. 충전. 나 수건 좀 빌려주라. 예, 여기 있습니다. 아,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눈병이 많이 나냐? 아, 그러게. 다들 깨끗이 씻질 않으니 그러지 뭐. 에휴, 자식들 씻지 좀. 니들 때문에 눈병 옮는 거잖아, 이 자식들아! 충성! 충성은 무슨 어르클럽의 충성이야? 야, 됐어. 아, 예, 아. 충성! 아, 그래, 깜깜게 수건 줄어봐. 네, 여깄습니다. 아, 우리야 말 재밌었어? 예, 좋습니다. 뭐야, 몇 골랐지? 제 골에다가 어시스트 네 개입니다. 아, 그래? 어, 저 사수대장. 충성! 어, 충성. 네, 충성. 내 땀이 많이 나서 그러는데 수건 좀 줘봐. 아, 예, 여깄습니다. 아, 그래. 어우, 자. 오늘 경기 좋았어. 괜찮아. 충성! 자식들! 그렇게 우리는 아폴로 눈병이 낫는 그 순간까지 지옥의 격리 생활을. 꺾었어. 아, 배고프다. 아, 이럴 땐 그냥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냥 간짜장에다가 단무지 그냥 아그닥. 난 짜장면보다 이렇게 한 입 딱 베어물면 치즈가 쭉 나오는 피자. 아, 피자 한 입만 먹어봤으면 소름돋겠다. 난 불판에 지글지글 구워지는 삼겹살. 나는 신선로. 에? 신선로? 야, 너 독일 사람 맞냐? 아니면 구절판? 구절판? 뭔다. 난 그냥 순대. 순대를 소금에 딱 찍어서. 뭐라카노? 마, 순대를 와 소금에 찍어 먹노? 대단한 소리 하고 있어.
아따 그라지 말이 안 되지. 순대는 초장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지. 초장. 순대를 초장에 찍어 먹어? 돌았나? 장난하나? 그 순대는 그 새우젓에 찍어 먹어야 맛있지. 그거 아니나? 새우젓? 응. 그건 순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임마. 아니 머리 냄새. 순대는이 간장 영양에 그 톡톡 찍어 먹으면 그 잘도 맛 좀 해. 간장? 이것들이 집단으로 미친나. 순대는 막장에 찍어 먹는 거야. 막장. 무식한 것들아. 새우젓이지. 순대는 새우젓 아니야? 순대 새우젓이야. 조디묵녀, 지금으로부터 6년 전 남포동 자갈치 시장 앞에서 순대를 소금에 찍어 먹던 건드라는 지금쯤 지 입으로 순대나 씹어 먹을 수 있나 모르겠네. 어? 다들 내 말 똑딴디 들어라. 현씨가 물어. 순대는 막장에 찍어 먹는 거야. 막장. 알았나? 그래요. 막장도 맛있겠네. 순대는 막장이지 막장. 막장. 예 막장. 아무 지금 뭐냐 아치야 그는. 43번 훈련병 윤진영. 그는 내무반의 폭군이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엄석대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다. 잘 들어라. 오늘부터 수류탄 투척 훈련을 실시한다. 수류탄? 수류탄은 살상 반경 15m에 이르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작은 실수만으로도 인명 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교육에 임하도록 한다. 알겠나? 예, 알겠어. 안전상. 아이고 산하 자식들이 수류탄이 무섭게 뭐가 무섭네. 어? 그냥 뚜껑 뜯다 가지고 뜯 던져 가지고 뜯 터지면 그만이지. 수류탄이 무슨 참치캔이야? 주마. 주마. 실제 수류탄을 던지기 전에 연습용 수류탄으로 투척 연습을 합시다. 먼저 조교 시범부터 보여줄 테니까 잘 봐라. 예, 알겠습니다. 조교 앞으로. 수류탄 인계. 수류탄 인계. 수류탄 인계. 안전클립 제거. 안전클립 제거. 안전핀 뽑아. 안전핀 뽑아. 안전핀 왼손에 걸고 수류탄 투척 준비. 왼손에 안전핀 걸고 수류탄 투척 준비. 하. 수류탄 투척 후 탄착지 확인! 수류탄 투척 후 탄착지 확인! 하나, 둘, 셋! 투척 후 사살 난초 숙여! 하나, 둘, 셋! 빵! 저쪽 앞으로! 앞으로! 수류탄 인계! 수류탄 인계! 안전클립 제거! 안전클립 제거! 안전핀 뽑아! 안전핀 뽑아! 안전핀 왼손에 걸고 수류탄 투척 준비! 안전핀 왼손에 걸고 수류탄 투척 준비! 하나, 둘, 좋지! 좋지! 너 형 지켜줄 거지? 하나, 둘, 셋! 바로! 잘했다! 투척! 투척! 수류탄 인계! 너 봤나? 길이 하는 게 얼마? 안전클립 제거! 안전클립 제거! 안전핀 뽑아! 안전핀 뽑아! 왼손에 안전핀 걸고 수류탄 투척 준비! 왼손에 안전핀 걸고 수류탄 투척 준비! 하나, 둘, 둘, 투척! 투척!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야, 시기 정말... 됐어! 실전이었으면 네 전우들 다 죽었어, 알아? 죄송합니다. 마, 네 그거 하나 제대로 말아. 네 팔 삐고 가, 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 너는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 할 끼가, 어? 뭐? 어? 아이 저기 뭐? 진영아 그 아이고 동요 언니야 니 인형놀이도 하나? 어? 아이고 몰라도 아이고 참 야 키키 이리 줘 뭐 우리 키키 돌려줘 키키?
키키야, 너는 어디 키시고? 어? 꽃이 띠라 자스가. 아, 돌려서 달라. 아, 봐라, 엄마. 너 봐라, 자스가. 키키타니가. 뭔 놈의 인형이 그래 약해 빠졌노? 키키한테 사과해. 키키한테 사과해. 인형 쪼그랜데 사과를 무시해. 돌아가. 사과하라고! 너가 뭔 지약을 쳐먹나? 연준이야, 너 절대 용서 못해. 우리 키키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 부셔버릴 거야. 아나, 아나 무서워. 무서워. 그만해. 그만해. 아, 나 무서워 죽겠네. 어? 괜찮아? 형, 너. 거기 멈춰, 송이. 왜요? 짬 처리의 기본을 망각했구만. 뭐요? 김치 줄기가 짬통 밖으로 나왔잖아. 에이, 그 김치 쪼가리 하나 티난 것 같고 되게 그러시네, 이거. 에이, 밥이나 모래알이나 물에 가라앉는 건 똑같다. 올드보이. 그래가 뭐 어쩌라고요? 어쩌긴 나와 우리 돼지들을 무시했으니 대가를 치러야지. 언제나 어디서나 잔반부를 위해. 어, 예송해. 파이나 모래알이나 가라앉는 건 똑같다는 거 모르나? 어, 예송해. 이제 싫어야지. 파이나 모래알이나 가라앉는 건 똑같다. 오 마이 갓! 오 지저스! 그만 문디라 조금. 딸겠네. 저 진영아, 그냥 동현이한테 사과해.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하는데? 그 인형 동현이 어머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거래. 그래가 와.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동현이가 해준 얘긴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그 인형에 살짝 상처를 냈나 봐. 근데 며칠 후에 그 친구들이 탄 버스가 사고 나서 크게 다쳤대. 그 진짜? 그렇다니까. 동현이한텐 그 인형이 일종의 부적인 셈이지. 소신처럼. 그러니까 진영아, 네가 사과해. 시끄럽다 이씨. 주모, 나는 평생 살면서 사과라는 걸 해본 역사가 없는 사람이야. 어? 한 번만 더 쓸데없는 소리 했다가는 네 다리도 부삭구나. 입 다물이. 알았어. 다음날 수류탄 투척 준비! 또다시 수류탄 투척 훈련이 실시되었다. 준비! 하나, 둘, 셋! 투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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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연기까지 나는 게 진짜 같네. 투척! 45번 김동현이야! 네 똑바로 못 알아! 이게 실전이었다면 윤지가 이런 뛰겠다, 자스가!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군사 안에 끝나라! 45번! 예! 열해! 열해! 나! 19가 주지! 앉아! 19가 주지! 앉아! 됐지! 일어서! 일어나!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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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 일어서! 이 자식이! 엎드려! 엎드려! 저런 게 군대를 왜 왔지? 근데 말이야, 동현이가 정말 실수한 걸까? 왜 하필 네 머리통에만? 그게 와, 전두라 원래 검은 거 아니잖아. 전우주 다 죽이고 싶어! 앉아! 잘 한번 생각해봐. 맞더라도 옆자리에 있는 종민이나 영훈이가 맞아야지. 왜 옆에 네 머리통에만 냐고. 그러게.
그러고 보니까 좀 이상하네. 혹시 그 인형 때문에 앙심 품은 건 아닐까? 무섭다. 인형에 젖은가 봐. 에이, 설마. 야, 너 설마가 사람 잡는 거 몰라? 며칠 전에 동현이가 한 말 기억 안 나? 너 절대 용서 못해. 우리 키키도 너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 부셔버릴 거야. 그래 진영아, 그냥 찝찝한데 대충 사과하고 터는 게 어때? 사과를 무슨 사과? 와, 내가 아는 사과는 먹는 사과밖에 없다. 그래도 시끄럽다. 일동 조디 묵념. 묵념. 위치! 위치! 솔리드니 인형의 저주가 확실하대. 아, 자스 좀 잘하지. 이 뭐그러 어렵다 뭐그러. 야 진영아, 너 진짜 괜찮아? 참나 그 개안타니까 그러네 그. 안 개안타, 안 개아들 신경 쓰인다, 너무 쓰인다. 저 자식 진짜 내한테 앙심 품고 복수하는 기가. 근데 좀 이상하지 않냐? 아니 일부러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수리탄을 던진 족족 진영이 머리통에 맞냐고. 이러다가 내일 진짜 수리탄도. 에이 설마요. 저 진영이한테 사과해보라고 다시 한번 말해볼까? 그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설득해주면 내 못내이는 척 해줄게. 어? 야야 됐어 됐어. 그런다고 진영이가 사과하래냐? 체중 있지 얄미운 자식 저 씨. 중심 있지. 맞아, 진영이 남자지. 괜히 또 주목한다 또.
그래 진영아 무슨 일이야? 어? 꿈에서 키키가 나와갖고 내 다리 내놓으라고. 아, 꿈꿨나 보네. 어머, 땀 좀 봐 이거 어떡해. 아, 진영아 아, 이걸로 좀 닦어. 그건 어때? 안을 거라고 했지. 깜짝이야. 야, 마 나 왜 그래? 야, 아무것도 아니다. 깜짝 놀랐네. 종훈아, 여기 좀 잡아줘. 드디어 공포의 실제 수류탄 투척이 시작됐다. 안전핀 뽑아! 안전핀 왼손에 걸고 수류탄 투척 준비! 하나, 둘! 수류탄 투척! 하나, 둘, 셋! 확인! 불길하다. 너무 불길하다. 오야지. 지금이라도 뭐 한다고 얘기할까? 대박, 저거 맞으면 완전히 다 되게 되는 거야. 아니다, 그럼 아들이 급장이라고 놀릴 낀데. 오야지, 오야지. 시작들, 겁낼 필요 하나 없다. 배운 대로만 하면 안전하니까 한 명도 여러 없이 모두 참가하도록 한다. 지금부터 교본대로 2인 1조로 실시한다. 2인 1조? 가만 그럼 42번이랑 내랑 안 주고 45번 김동현이랑 44번 최종호이랑 안 줘. 그럼 동현이랑 같이 안 던지는 거잖아. 오케이 됐어. 홍계리 42번 43번 훈련병 앞으로! 앞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40번 훈련병 이준혁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예, 저 어젯밤 너무 사나운 꿈을 꿔서 훈련에서 빠지고 싶습니다. 뭐? 꿈자리가 사납다고 훈련에 빠지다니 그게 말이 돼? 저 사실 중대장님 어젯밤 꿈에 중대장님께서 머리가 홀랑 다 빠지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윗발이 아래 위로 다 털리면서 손톱 발톱에서 피가 막 나는데 수류탄을 꼭 잡고 이걸 먹어야 되나 이걸 먹어야 되나 막 그러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 뭐고? 설마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저런 뻥이 속진 않겠지? 그럼 빠져! 42번 훈련병 열어! 열어! 하나 둘 하나 저런 바보 같은 중대장님을 봤나니. 씨. 자 그럼 한 사람씩 앞으로 땡긴다. 43번 43번 훈련병 앞으로. 앞으로. 됐어 홍계리. 오른팔을 다 찍어 왔습니다. 그래? 봐, 왼손으로 포비가 왼손, 왼손, 왼손으로 던지면 되잖아. 안 되겠구만. 44번 빠지고 45번 훈련병 앞으로. 예, 45번 훈련병 김동현. 들어가!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수류탄 투척을 실시합시다. 그 안에서 보이는 웅덩이로 수류탄을 투척하면 끝이니까 겁낼 게 없다. 끝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안전핀 확실히 챙겨라. 안전핀 하나는 탄피 100개와도 똑같은 기다. 없어지면 싹 다 뒤진다잉! 예! 예! 알겠습니다! 수류탄 인계! 수류탄 인계! 자, 긴장하지 말고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너 지금 저 눈빛은 불길하다. 너무 불길하다. 그냥 지금이라도
여기서 사과하면 내 자존심은 끝이다. 죽으면 죽었지. 그럴 수 없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살아간다. 아니다. 그럴 수 없어. 아직 자존심이 뭔데. 사과하자. 아니다. 사나이 자존심이 있지. 못해. 파제. 순탄 파제. 안전필리 제거. 안전필리 제거. 안전핀 뽑아. 안전핀 뽑아. 안전핀 왼손에 걸고 순탄 투척 준비. 안전핀 왼손에 걸고 순탄 투척 준비. 동윤아, 미안하다. 내 진작 사과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늦었다. 미안하다. 내 정신으로 사과할게. 내가 키키 다리를 부셔갖고 진짜 미안하다. 여보세요, 또? 어? 키키? 야, 윤진이 이게 뭔 소리를 끼고 임마? 어이? 내는 윤진이는 키키가 내한테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지 몰랐다. 동윤아 미안하다. 얄마야 위험하다고. 김동인 뭔지 모르겠지만 용서해 줘라. 본다. 예, 알겠습니다. 알았어. 용서해 줄게. 참말이가 참말이지. 동윤아 고맙대. 내 앞으로 네 안 괴롭히고 내 진짜 이은혜 꼭 갚을게. 고맙다. 그날 상남자 윤진영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모양 빠지는 사과를 했다. 어떤 아기야? 위치로! 위치로! 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키키의 저주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저게 뭐야? 너희들 지금 뭘 해준 거야? 너희 미친다! 이게 뭐야? 주야! 주야! 진영이! 이 죽으려고 화장인다! 어이! 뭐고? 이게 뭐가 이게 뜻해지노? 너 진짜. 아, 내가 정말 수류탄을 너한테 던질 거라고 생각한 거야? 진짜. 아, 이제 사과하고 다 풀었으니까 진영아 우리 다시 친하게 지내자. 아, 귀여운데. 아, 살다 보면 오줌도 쌀 수 있고 그런 거지 뭐 그래. 엄마, 네 지금 내 동정하는 기가. 어이? 동정이라니. 난 그냥 죽었다. 키키야 진짜 미안하대. 오빠야가 작은 미스테이크로 우리 키키의 다리와 모가지를 다 불잡붙어. 진짜 미안해. 키키 오빠 용서해 줄 거지? 키키야.